수학이란 이런 사람에게만 매력이 있어요. 도우즈. 도우즈 피플 후전. 이것이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그러니까 벌써 첫 문장이. 이거를 대우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매력을 못 끼지 못하는 사람한테 하는 수학에 끌리지도 않아요. 대우관계로. 여러분들 내가 그랬잖아요. 수능글은 짧기 때문에 수능의 독해는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이 특징은 절대로 잊어먹지 말라 그랬죠. 주제가 가볍다, 무겁다? 엄청나게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 무거운 주제에 설명이 길다, 짧다. 설명이 길어요, 짧아요, 이게. 짧아요. 엄청 짧죠, 이 주제에 비하면. 그 비하면 짧은 글, 즉 짧은 글이라는 것은 설명이 빠져 있어요. 설명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추상적 개념이 너무 커요. 추상적 개념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정보를 얻고 싶으면 논리상으로 벗어나지 않는 다른 문장을 만들어서 이해해야 돼요. 그게 대우관계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에게 끌리겠지요? 그러면 이러지 않는 사람한테는 안 끌린다. 즉 아까 배웠던 것처럼 수학은 포괄적이다, 배타적이다. 인클루드를 시켜요, 익스클루드를 시켜요, 수학은. 이건 완전 배타적이라는 표현이에요. 수학이라는 것은 아무나 못해. 벌써 딱 느낌이. 그러나 it will do nothing to overcome resistance. 아무것도 nothing.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뭐를? 이러한 저항. 저항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트랙의 반대 개념이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수학에 저항이 있는 사람은 수학은 못 끌려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방금 이 대우관계 정보가 이거하고 똑같아요. 수학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가 있는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수학을 이해 못해? 수학 이해 못해? 아이고 미안하다. 해줄 게 없다. 이게 이 사람의 시각이에요. 이 사람의 스탠스가 지금 이래요. 그러니 여기 한번 잠깐만 볼게요. 여기서 so만 찾으면 되거든요. so라는 것은 봐봐. It is no longer science. 과학도 아니야.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과학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수학은 수학은 약간 언어다. 근데 과학은 말로 되지 않다. 수학과 과학은 여기서 동의어예요. 컨셉은 수학화되어 있고 서로 이거 해석 내가 다 해줄게요. 만약에 과학이 다른 사람, 여기서 일반인입니다. 저항력이 있는 사람들. 일반인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려고 들을 때 과학은 더 이상 과학이 아니에요. 세일즈맨십이라고. 과학이 사람한테 말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려는 사람, 저항이 있는 사람한테 자 수학을 내가 재밌게 설명해 줄게요 하는 순간 그 과학은 과학이 아니라 영업사원이래잖아. 아니 이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고. 이게 그래서 하버드 학술지에 나온 거예요. 출처가. 지네들끼리 야 과학을 모르는 사람, 수학을 모르는 사람한테 수학 설명해 드리려고 들지만 그래봤자 소용없어. 그러니 빈칸에 가서 봐봐.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세일즈맨 스픽을 한다면 과학자는 리버스 히스 드라이브예요. 수학적 정확성에 대한 그들의 역동성, 그들의 동기를 거스르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는. 수학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말로만 떠들어 대는 것은 결국엔 역행하는 짓이라고. 그 역행하는 짓 따라서 여기서는 문학이잖아요, 문학. 문학적 애매함을 위해서 수학의 정확성을 포기하는 자. 그러니 따라서 이제 분사구문이죠. 여기에 주어는 뭡니까? 주어를 알아야 여기에 ing를 다 이해하죠. 이거에 ing에 주어가 잡혀야죠. 주어가 누구예요?
그러한 과학자죠. 예. 그러한 과학자. 그러한 과학자. 여기서 그러한 과학자. 지금 주어는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 막연히 이러겠지라고 잡은 사람들은 문제 풀이 방법이 완전히 틀렸어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빈칸의 시작이 분사구문인데 주어를 안 잡고 시작한다고? 주어가 누굴 줄 알아서 정답을 구하시려고 그래요? 내가 모르는 단어보다 아는 단어가 더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컨셉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한 과학자, 여기서 그러한 짓을 한 과학자가 어떤 과학자죠? 정확성을 지키는 자 아니면 세일즈맨? 세일즈맨 하는 사람은 결국에 자기의 과학자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다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아주 자기네들 이런 익스클루시브, 자기만의 세계를 딱 명확하게 보여주는 글이거든요. 그런 자들은 결국에 너의 코드, 코드가 뭐예요? 이 코드 아닙니다. 코드입니다. 법규예요, 법규. 법규 아니고, 아니, 법규. 규칙, 드레스 코드는 뭐예요? 차림새 규정 같은. 규정이죠, 규정. 옷차림, 복장에 대한 규정이에요. 드레스 코드가 유니폼이에요. 너네들 이거 입어. 라고 코드를 준 거예요. 규정을. 그러니 과학자로서의 태도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짓이다, 이것은. 이거 다시 해석해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숙제를 하지 마시고 오늘 숙제한 거 아까 말했던 temporal resolution 그 이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약할 수 있는 능력. 아, 1, 2, 3, 4, 5가 나오면 이걸 합쳐서 과 1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진짜 중요합니다. 시험장에서. 그 다음에 이거는 역시 첫 번째 문장부터 끝에 번째 문장까지가 다 똑같은데 왜 나는 가운데를 나 혼자 반대로 생각하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합시다로 난 이해하고 있잖아요. 과학을 세일즈맨십에 의존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 얘는 안 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그거를 과학은 세일즈맨십에 의존합시다로 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안 되는 거야? 해석의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나의 해석에는 상상력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 내가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어, 지금. 그거를 여러분들이 고치지 못하면 결국에는 해석의 정확성으로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해석은 늘 그런 식으로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여지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고1, 2 때 빨리 그거 고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정확성을 잡아주는 제가 언제야? 내신 때 잘 잡을 수 있어요, 내신 때. 그러니까 본문 암기 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찾고 여러분의 규칙을 다지는 쪽으로 쓰세요. 이 1, 2년 동안에 이 내신을 그냥 외우면 돼. 한국어 나와 있고 영어 나와 있으니까 에이씨 합쳐하고 외워 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면 응용 해석이 안, 응용 영작 같은 게 안 되잖아. 양지고는 6점짜리가 응용 영작이잖아요. 해석이 바뀌어버리잖아. 영작이 바뀌어버리잖아. 이렇게 합시다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로 바뀌어버리잖아. 그리고 맨 마지막 거 6점짜리 영작은 그냥 자유영작이잖아요. 아, 기억이 안 나요? 아름고는 지문이 다 바뀌어 있잖아. 아름고는 작년 기말고사 때 뉴욕타임즈 나왔던 거 알아요? 선생님이 얘기해줬죠. 교과서 본문에다가 뉴욕타임즈 신문 기사를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그런 내신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 내가 막 이제 3월달 되면 모의고사 풀리고 뭐 풀리고 막 합니다. 근데 그거를 또 막 암기 기준으로 막 선생님 이거 시험에 안 나오는데요? 막 이러지 마시고 지문은 다 외웠는데 선택지는 다 처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영어의 본질 쪽으로 접근을 하세요. 내가 영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무슨 시험이든 대비가 가능하다. 알겠죠? 자.